전반전을 잘 끝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자 이거 마지막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대전입니다. 자, 기능계 올려주시죠. 넘어갑니다. 뒤쪽 골키퍼 앞에서 헤더 골이 터졌습니다. 호유합니다. 자, 오늘도 캡틴 조유민의 세트피스 득점이 터집니다. 네. 자, 골키퍼 앞에서 끊었습니다. 2대2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야, 벌써 5시즌 4골째. 이게 네. 센터백입니까? 스트라이커입니까? 다시 보시죠. 앞에서 끊어버립니다. 조유민의 동점골 2대2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영욱 선수도 대전 이적 후에 첫 공격 포인트 네.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계속 수세적인 상황에서 10점, 추가 10점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이 준비 위치가 아주 골대와 가까운 지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에
계속해서 이진현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정말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고요. 자, 네. 지금은 조유민 선수의 전반전과 같은 문제제도에 의한 추격골, 두 번째 추격골이 나왔죠. 자, 골키 걷어냈죠. 다시 이진현이 왼발로 주는데요. 네. 조유민의 헤더. 자, 부산 선수들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좋았던 이진현 선수였고요. 조유민 시즌 5골. 네. 어쨌든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은 잘 끝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자, 이거. 조유민 선수가 이번 시즌의 휴지